로마 제국의 산물, 여행 자유화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에 쭉쭉 뻗은 길,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군단들이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황제의 명령들이 신속히 하달되었고 총독들의 보고가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는 도로와 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이 본래부터 어느 제국보다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우편제도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길을 잘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111개의 우편역을 수서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1677마일의 도로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대상들이 이 도로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행하려면 90일이나 걸렸지만 우편역에서 건강한 역마를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사자들은 일주일 만에 그 길을 주행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도로와 백계를 통해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를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도로와 항해 사정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과 여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시대는 물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세 차례 혹은 최소한 한 차례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그들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허락 혹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은 여행의 자유화가 있는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입니다. 로마 제국의 산물, 십자가, 채석장, 로마 시민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이 유명해진 것은 스파르타쿠스의 나를 진압하면서 반란에 가담하여 끝까지 저항한 6천명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처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사형법인 돌로 처형하는 방법이 아닌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법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후 로마 제국에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채석장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 중죄인은 노예를 삼아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BC 73년에서 71년 스파르타쿠스가 채석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여 난을 일으켰을 정도로 채석장은 고되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밧모섬 채석장에 보낸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노래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또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폭도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란 로마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참정권, 즉 투표를 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와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짓거나 시비에 휘말려 재판을 받을 때에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경우처럼 세습되는 것이었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등장하는 천부장처럼 거액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거액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대단한 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산물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모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